자, 우리가 지난 시간 계속 출애굽기 그리고 연이어서 보고 있는데 좀 인상에 남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꼭 무슨 원망, 불평, 연속극을 보는 것처럼 무슨 시리즈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오늘도 우리 이스라엘 백성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해결해 주시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쳐야 되는데 이 원망이 그리고 불평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연속극을 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함을 시리즈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가 한 달 반이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까요? 1절로 3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온 회중이 광야에서 아론과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3절에 보시면 주려 죽게 한다고 그러죠.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굶어 죽게 생겼다는 것이죠. 배가 고프니까 눈에 보이는 지도자들에게 지도자를 공격하고요. 당신 때문에 어렵잖아. 우리가 먹을 것이 없잖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원망과 불평을 시리즈로 연속극처럼 계속 연이어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이야기를 끝없이 자꾸 하고 하죠? 한두 번 얘기해도 알 텐데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나 보잘것없죠.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불평할까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여러분 성도들의 모습이다. 그리고 나의 모습이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자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나한테는 흠이 없어. 그런데 말이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고생을 하는 거지. 상대방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하면서 이곳에서 심령 깊숙한 곳에서 원망과 불평이 끓어 넘치는 그 원망과 불평이 입에서 끊어지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자, 지금 이 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입에서 감사의 샘물이 넘쳐나는지 원망과 불평이 끊임없이 솟아나는지 자, 누구 탓이건 간에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했는데 그 감사보다 원망과 불평이 내 입에서 끊어지지 않는 모습은 없는지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라고 하십니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걸 시리즈로 엮고 있어요. 연속극 아주 드라마처럼 매일매일 다양한 사연으로 우리가 이 속에 이렇게 잠재워둔 그런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보라는 것입니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자, 여러분들 우리가 출애굽기 여태까지 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가 보였습니까? 배불리 먹었을 때가 보였습니까? 우리가 1장, 2장에 보면 얼마나 학대를 받았는지 우리가 봤잖아요. 정말 잠잘 시간 없이 이분들을 그 노동력을 착취했던 그런 현장들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성경 말씀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해서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했던 건 잊어버리고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과거를 과장되게 말하는 거죠. 없던 일을 만들어서 있었던 것처럼 포장해서
그럴듯하게 만들어서 정말 그랬던 것처럼 착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과거에 대한 과장과 과거에 대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럽니다. 이것이 죄인의 모습인데요. 우리 남자분들 이렇게 잘 말하죠. 과거에, 옛날에 말이지, 내가 말이야. 옛날에 내가 말이야. 그 말 안 하시는 분들 별로 없고요. 우리 여자분들도 그래요. 내가 시집 오기 전에는 공주처럼 살았는데 시집 와서 생고생한다고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 시대 사람들이 우리 시집 오기 전에 공주처럼 산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 시대가 다 힘들고 어렵고 불행하던 그런 시절을 겪은 우리들인데 우리 과거를 이야기할 때는 시집이 얼마나 형편없는가를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 과거에는 내가 공주처럼 살았다고 처녀 때는 공주처럼 살았다고 이렇게 없는 이야기를 포장해서 과장되게 얘기하는 이런 죄인된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의 불평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불평을 끄집어내다 끄집어내다 과거를 미화해야지 지금의 불평이 돋보이잖아요. 예, 그런 우리 사람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죄인 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왜 우리를 여태까지 죽게 내버려 두지 않고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게 하느냐 원망합니다. 이 원망은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라고 성경 그 다음 구절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연속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뭘 하지 않으시고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너 얼마나 배고프니? 그래, 내가 주겠다. 그래서 양식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양식을 어떻게 주느냐면은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서 양식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자, 어떻게 주시는지 보죠. 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냐 아니하냐 내가 시험하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주시는데요. 그 주시는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놓고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조건과 이제 명령을 하십니다. 그 다음 구절에. 그런데 내가 말하는 대로 너희들이 하는지 안 하는지 보겠다. 하나님이 하시는 최종 목적은 우리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는지 안 하는지 말하는 대로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보는 것을 시험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학교 다니면 시험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성적을 보기 위해서 치는 게 시험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아주 그냥 쳐다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배가 고플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준다고 하셨는데요. 아침에는 아침으로는 만나를 주셨고 저녁으로는 메뚜기를 주셨어요. 고기 가마 곁에서 배불리 먹지 못한다고 얘기하니까 그래 먹어라. 메추라기가 고기잖아요. 단백질이잖아요. 그렇게 제공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에는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고 서리 같은 것을 주셨어요. 이것을 이름하여 31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까치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예, 꿀 섞은 과자같이 그런 것들을 줬는데 그 이름을 만나라고 그럽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고 아침으로는 만나를 줬는데 메추라기는 한 달 줬고요. 만나는 40년을 줬습니다. 계속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서 이것을 주시면서 특별히 당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 살아가는데요. 우리는 지금 물질에 매여서 물질을 목표로 너무나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일해야죠.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합니다. 수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목적을 두느냐. 이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열심히 수고하라는 하나님 말씀 따라 가정과 이걸 꾸려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열심히 수고하는 자인지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인지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심판하십니다. 내 말씀 따라 했는지 너 욕망 따라 살았는지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지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보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시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만나를 주시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16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자, 얼만큼 거두라고요? 두 번째 줄에 보시면은 자, 각 사람은 말만큼? 먹을 만큼. 아주 그냥 여러 사람이 먹을도록 막 부짐하게 거둔 것이 아니라 먹을 만큼만. 구체적인 양, 오멜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오멜은 2.34리터리에요. 한 대가 작은 대가 1리터고 큰 대가 2리터잖아요. 큰 대로 한 대, 한 폭이 된 한 사발 거덕하게 이렇게 거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얼만큼 거두라고요?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먹을 만큼만 거두면 좀 뭔가 허전해요. 넘치게 거두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많이 걷고 싶어요. 딴 사람들 앞에 보란 듯이 좀 펑펑 푸짐하게 사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열심히 열심히 일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먹을 만큼만 거두라 말씀하시고요. 우리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그러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합니다. 이 말은 생존에 필요한 하루 먹을 양을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존하는 것을 보장해 주신다는 거죠. 근데 뭐 게을러서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아니라 수고하고 애쓰는 열심히 정직하게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얼만큼? 먹을 만큼. 여러분들은 먹을 만큼 필요합니까? 더 많이 더 많이 더 많이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계속해서 그 물질에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우리 한국에 나올 때 처음엔 빚만 갚으면 좋았습니다. 빚 갚았습니다. 아들 결혼시키면 좋겠다 싶었어요. 결혼시켰어요. 이제는 아들 사업자금 대주면 좋겠습니다. 사업자금 대줬어요. 손자 등록금 마련하려고 해요.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이 없죠. 내 노후자금 필요해요. 예,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이런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서 뭐가 중요한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물질에 매여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얼만큼 거두라고요? 먹을 만큼 거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조금 더 많이 좀 편하게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남들보다 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우리의 마음을 오늘 이 시간 들여다보시고 과연 나에게 있는 것으로 족하게 여기고 일용할 양식으로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아주 오래전에 어떤 한국 이제 사람 한 여인을 알게 되었는데 이분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20살이 돼서 예, 너무 좋아서 결혼을 해서 바로 아기를 낳고 그러니까는 남들처럼 청년의 때를 20대를 이렇게 즐겨보지 못하고 아기 낳고 키우고 살림하느라고 20대를 다 보내버렸습니다. 이제 아기가 이제 어느 정도 컸지 학교 갔습니다. 30대가 됐습니다. 남편은 현장 일을 하느라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나도 이제 뭐 시간이 있고 혼자 남편 혼자 일하는 게 좀 안타까워 보여서 나도 돈 벌자 하고 사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별로 가서 이렇게 파출부 일을 했는데요. 이분이 30대가 되었는데도 되게 날씬하고 되게 이뻤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서 아, 이쁘다 하고 이렇게 뭐 좀 이렇게 교제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 그 중에 어느 날 일을 하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웬 남자가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애인이래요. 그러면서 아주 그냥 입꼬리가 올라가면서 얘기하기를
이 남자가 날 이쁘다 그러는데요. 그리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준대요. 그리고 명품백도 사줬대요. 그러면서 갑자기 그냥 예, 사귀게 된 거죠. 너무 이제 이쁘고 이렇게 날씬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데 손쉽게 명품백 하나 사주는 이 사람을 보다가 자기 남편을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하루 종일 일해도 어떻게 그 명품백을 사줄 수가 한 달 내내 일해도 생활비하고 조금 이 정도지 예, 그런 사람을 보다가 아주 부유한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가정이 있는 예, 뭐 의사라든가 하여튼 그런 사람이었어요. 가정이 있죠. 그런데도 이제 그게 좋은 거죠. 세상에 경험해보지 못한 부유함과 호화로움과 화려함을 그리고 평생 뼈 빠지게 일을 해야지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 덕택에 쉽게 일하는 자리를 또 구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린 거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일하러 나간다 하고 이제 그런 사람 만나고 하는 것이 남편에게 들켰고요.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도 남편에게 주고 자식도 이제 눈에 안 보이는 거죠. 그런 세상에 이제 혹해가지고 세월이 지났습니다.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젊었을 때의 미모는 사라지고 함께 즐겼던 그런 사람들도 하나 둘 떨어지고 이제 남은 것은 늙은 육체밖에 없습니다. 자식이 봅니까? 남편이 봅니까? 아무도 챙기지 않는 혼자 즐겼던 그런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혼자 즐길 때 젊었을 때는 주변 친구들이 부러워했어요. 어머 저렇게 사는 것도 있구나. 난 왜 이렇게 초라하게 살지? 그래서 좀 이렇게 뒤숭숭해졌던 그런 면도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그런데 유혹되지 않고 자기 가정을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못 벌어도 내 가족이고 적게 벌면 적게 쓰지 하고 남편을 지키고 가정을 지켰더니 수십 년 지난 후에는 이 아들이 자라고 자녀가 자라서 우리 엄마밖에 없다. 우리 아내밖에 없다. 한 주위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존중받고 존귀함을 얻고 대접받고 온 가족이 단란하게 사는데 그 사람은 챙겨주는 사람 없이 쓸쓸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허황된 것을 바라보는 인생이 어떤 건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남자분들도 그래요. 어디 가서 옆집 부인이 좀 어디 가서 일 많이 하고 돈 많이 벌으면 괜히 우리 돈 못 버는 우리 아내가 좀 어떤 데는 화가 나고 좀 시원찮아 보이고 좀 약간 잔소리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옆집 사람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예, 먹을 만큼 있는 것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오랜만에 말씀을 순종했어요. 먹을 만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자, 먹을 만큼 거두었는데 또 어떻게 하라 명령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거두었어요. 자, 이 광야 생활입니다. 농사를 지어서 곳간에 넣어놓을 수가 없고 매일 장막을 치고 움직이는 생활에서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침에 만나를 주시고 저녁에 메추라기를 주시고 이동하는 광야 생활에서 그때그때 먹을 걸 줍니다. 그래서 아침에 거두는 그 만나를 하나님께서는 뭐 하지 말라? 남겨두지 말라고 합니다. 그 다음날 아침까지. 자, 그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음날 아침에도 새로운 양식을 준다는 얘기죠. 근데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안 남겨두었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야, 이 한번 이렇게 걷기도 힘든데, 과연 내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또 만나를 주실 것인가를 믿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살짝 숨겨놓겠죠. 남겨놓겠죠. 자, 그러면 그 남겨놓은 그 만나가 어떻게 되는지 2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하나님 말씀 먹이고 남겨두었더니요. 그거 먹게 생겼어요? 못 먹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가장 수지 맞는 것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어긋나게 내 힘으로 아무리 열심히 벌어도 하나님께서 그 번 돈에 벌레 나고 냄새나게 하면은 그 돈이 내 손에 안 붙는다는 거, 하나님께서 푸 불어버리시면 다 날아가는 것이 세상 물질이라는 거,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하나님을 못 믿는 분은요, 좀 더 편하게 일확천금을 누리고 싶어가지고 저기 뭐 인터넷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어떤 얼만큼 넣으면은 배당금을 준다 이런 데가 있대요. 그래서 100만 원을 슬쩍 넣었더니 가만히 앉아서 얼마 후에 배당금을, 얼마인지는 저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주면, 200만 원을 넣으면 10만 원을 주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줘요. 25만 원. 돈을 많이 넣을수록 주는 배당금이 많대요. 얼마나 편해요. 내가 지금 열심히 일해서 벌은 돈 조금 있는데 그 어디 투자하면 앉아서 내가 일 안 해도 얼마 들어오니까 야 이거 괜찮다 해가지고 처음에 100만 원, 200만 원 넣다가 나중에는 1000만 원 올려요. 2000만 원 올려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왜 그리 가만히 앉아서 괜히 돈 넣는 사람 돈 주겠어요? 사기치는 거죠. 그래서 그 액수를 많이 넣으면 절대로 그 돈을 찾을 수 없는 게 이런 세상의 일인데, 그 조그만 꿀 같은 맛에 현혹이 되어가지고 예, 그것이 진짜인지 알고 다 해서 돈 다 떼이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편하게 돈 번다는 생각 우리 내려놔야 되겠죠. 남들 잘 사는 거 부러워하면 이 마음에 욕망이 생겨서 계속 예, 이렇게 욕망의 굴레에서 우리가 예, 헤쳐나올 수가 없다는 거. 하나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 남겨두지 말라. 내일 또 새로운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에게 아침으로 저녁으로 우리 상황에 맞게,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농사 못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매일 공급해 주시잖아요. 그 형편에 맞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 믿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남겨두지 않는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남겨두지 않습니다. 자, 오늘 지금까지 이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자 뭐라고 합니까? 아침 저녁으로 얼마만큼 거두라고 합니까?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해요. 아침에 나가서 만나를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야 되겠죠? 남겨두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지 남겨두지 않죠?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먹는 거 입는 거 걱정이 돼요. 그리고 내일 일이 걱정이 돼요.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에 말씀하시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할 때 우리가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이 해주신다고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도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와 같은 줄 믿으시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또 이렇게 일정한 양을 아침으로 저녁으로 주시는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명령을 합니다. 23절로 25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또 명령을 하십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 여섯째 날에는 어떻게 하라냐면은 갑절로 구하래요. 그리고 남겨두라고요. 근데 이전엔 우리가 남겨두지 말라 해서 남겨두었을 때 뭐 냄새나고 벌레 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절로 구하라 해서 갑절로 이제 거두었는데 냄새가 나고 벌레가 났을까요? 안 났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괜찮은 거예요. 왜 갑절로 거두라? 왜냐면은 다음 날이 일곱 번째 날이고 그것이 안식일이죠. 그래서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휴일이라 합니다. 휴식하는 날이라 합니다.
그냥 몸만 휴식하는 것이 아니라 영과 육체가 함께 쉬는 날, 그것을 안식이라 하죠. 하나님 안에서 휴식을 누리는 것이 안식이잖아요. 그래서 일곱째 날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창조주 되심을,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진 위대한 신 중의 신이심을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 앉아서 그 날을 거룩하게 지내고 예배드리기 위하여 아무것도 일하지 말라고. 그래서 미리 하루 전날 갑절로 일요일날 주일날 먹는 것까지 다 미리 하나님께서 거둘 수 있도록 미리 다 배려를 해두셨어요.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예배드리라고. 자, 이것이 오늘 이 안식일은 지금의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주일날 세상에 나가서 일하지 마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섬기며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귀한 날로 삼으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날을 일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 나서 예배드리라는 것입니다. 주일을 지켜라는 것입니다.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이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한번 예를 들었는데 아주 오래전에 불법 체류로 모두가 계실 때 불법 체류 단속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제가 한번 이렇게 말했어요. 주일날은 그분들이 다 공무원이니까 출입국 같은데도 주일날은 그렇게 나가서 단속 안 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편안하게 교회 오세요. 예배 드리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교회 오면 붙잡혀 간다. 길에서 붙잡힐까 봐 걱정된다고 해서 뭐 주일날은 크게 그렇게 그분들도 공무원인데 공무원 한국 공무원들 주일날 집에서 가져가고 있어야지 그렇게 특별한 일 없으면 그렇게 단속 안 해요. 라고 제가 얘기를 했더니 아주 좋은 정보를 들었잖아요. 우리 성도 중에 남자분이. 그랬더니 이분은 꼭 주일에만 나가서 일을 하는 겁니다. 안 잡힌다고. 그럼요. 엄청 돈을 많이 벌어야죠. 그런데요. 이분이요. 평일날 쉬어요. 그날이 목요일인가요? 여기 앞에 목욕탕에 갔다가 목욕하고 딱 앞에 나오는데 잡힌 거예요. 그래서 중국으로 출국당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꾀를 부린 적 이 모든 것이 누구 손에 있음을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단속 안 한다고 주일날 일했더니 완전히 강제 출국. 예.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먹고 사는 문제 주님 손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안식일날 기억해서 일하시고 일하지 말라고 했어요. 먹을 거 줬잖아요. 그런데 일하러 나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27절로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자, 일곱째 날 되시는 이 안식일이 지금의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주일을 어떻게 지키고 있습니까? 각 처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이 예배하는 데 집중하십니까? 대충 앉아 계십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척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것을 오늘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먹고 사는 거 문제 너무 심각해서 늘 일하러 가지만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시면은 거두지 못하게 한다 하셨잖아요. 그 모든 물질이 주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경배드리며 주님을 찬양하는 오늘로 여러분들 온전히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명령하는 게 있죠. 먹을 만큼 거두라. 남기지 말라. 자, 이것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시킨 대로 할 수 있습니다. 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하십니다.
그날 나가서 돈 번다고 애쓰지 마시고 하루 쉬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여러분들 명심하시고 순종하시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라며 기도하겠습니다.